역시 자, 막 뿌려 괜찮으니까 보이시나요? 고장면인가요? 더 뿌려? 괜찮아, 더 뿌려도 돼요? 아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구 장원입니다. 자동차를 타면 가장 많이 접촉되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물론 시트겠죠. 그 시트라는 것이 이 탑승자의 무게와 또 저희가 입고 있는 이런 의류에 의한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자외선이나 온도, 습도에 의해 또 노화가 막 빠르게 또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시트 컬러가 밝은 계열이라면은 더더욱 오염에 취약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골라 솔루션의 신상 가죽 코팅제 탄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매트하고 은은한 광택감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트의 이 질감과 탄력까지 향상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이미 프로 디테일링 시장에서 발수와 이염 방지를 검증받고 이렇게 또 온호용으로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검증받았다고 하니 오늘 제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구성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품 케이스가 아주 이쁜 컬러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두툼한 유리병에 들어있는 탄 본품이 들어있고요. 자, 두 번째, 시공을 하기에 필요한 이 어플리케이터와 골라 솔루션에 각인이 되어 있는 스웨이드가 두 장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또 이렇게 또 고수분들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초보자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 커션, 경고문과 아닙니다.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설명 방법에 따라서만 시공을 해주시면 우리 오너분들도 아주 손쉽게 시공을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바로 시공하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해 와서, 아, 전기차라 좋네요. 에어컨도 틀어놓고 이렇게 시공할 수 있고,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커션 이 사용 설명서를 한번 보면서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또 시공을 해볼 건데, 첫 번째 넘어가고 두 번째 작업 환경, 그늘진 장소와 20에서 25도의 상온, 습도 60% 내외에서 시공을 하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냥 적당한 데서 하시면 됩니다. 직사광선 밑에서만 피해주시면 된다. 세 번째, 가죽 시트에 코팅제 도포시 충분히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도포를 해주시라고 하는데, 도포량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 얇게 바르는 경우에 지나가면서 어플리케이터에 의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고, 그것이 또 자국으로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적셔서 근근하게 지나가 주셔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바로 일단 시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본품 오픈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캡이 있는데, 손톱으로 살짝 긁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일까요, 팬장님?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링이 똑같게 나옵니다. 잡고 그냥 잘 열리네요. 뻥 하면서 열립니다. 처음 바를 때부터 흥건하게 적셔주라고 했으니까 한번 자, 충분하게 흥건하게. 자, 처음에는 이 어플리케이터가 어느 정도 약제를 먹기 때문에 흥건하게 이렇게 적셔서 반반 시공으로 발라보겠습니다. 자, 클리닝은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까만 차가 좀 더 극명하게 보일 텐데, 어쨌든 그거는 이따 발수 테스트를 통해 보여드리면 되니까, 또 이 오염에 취약한 흰색 시트를 가진 차로 섭외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바르면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냄새는 잘 안 나는데, 뭔가 그 코팅제 특유의 냄새가 나긴 납니다, 지금. 자, 이렇게 꼼꼼하게 빠지는 데 없이 발라주시고, 경화 시간 같은 경우는 큐어링 타임이라고 하죠. 도포 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마른 타올로 깔끔하게 버핑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버핑하고 나서 발수 테스트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는 아니면 됩니까? 공포에 떨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 꺼졌어요? 아니, 켜져 있어요. 아, 켜져 있어. 사실 이게 편집자님 차인데 지금 보시면 이 사이 안 발렸는데 괜찮냐고 또 이렇게 언질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좀 이어서 좀 더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이 어떻게 통폐? 상폐?
여기까지. 히트 다음으로 또 손 많이 가는 구간이죠. 암레스트. 또 항상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다 팔을 올려놓고 다니시잖아요. 여기도 또 깔끔하게 코팅을 해줘야겠죠. 여기는 반반 안 하고 은근하게 짜서 전체 다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이 차를 그냥 내가 이제 오염과의 전쟁에서 그냥 끝을 내주겠어. 또 펜션이 또 눈치 주니까 아주 그냥 곰곰하게 빠지는 데 없이 구석구석. 자, 이렇게 격자 무늬로도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큰일 났네. 펜션이 막 뒤쪽에 자기가 하겠다고 지금 뒤에서 공포에 떨고 있답니다. 근데 바르는 도중에도 막 경화되는 게 느껴지고 이 피막감이 엄청나요. 진짜 유리막 코팅제를 지금 시트에 바르는 느낌인데 지금 아직 버핑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엄청 촉촉하고 이 느낌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다시 남은 시간 이후에 찾아올게요. 이렇게 지금 이 권장상에 나오는 큐어링 타임은 보통 15분에서 30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딱 그 중간 정도 20분 정도의 큐어링 타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굉장히 강력한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 큐어링 타임이 지난 후 버핑 시기를 놓쳐가지고 버핑을 못하게 돼서 자국이 남으면 완전 경화되면 돌이킬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 및 집중 딱 하고 써있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자 일단 저희는 큐어링 타임을 이렇게 뭐 지나진 않았으니 바로 버핑을 하기 앞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굉장히 아주 촉촉한 느낌으로 이렇게 젖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한번 닦으면서 일단 1차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레스트 불편하실까봐 여기는 미리 한번 닦았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로 한번 짚어버려가지고 미리 한번 닦았습니다. 시트 버핑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막 결이 막 젖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결대로 스벅! 그냥 스벅! 자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지 마라. 자 집중해서 이렇게 빠지는 데 없이 구석구석. 와 슬립감! 와 느낌 묘하네 이거. 이렇게 지금 마른 면으로 1차 버핑을 해줬고요. 혹시 모르니 뒤집어서 이렇게 막 다각면으로 보면서 이제 2차 버핑까지 깔끔하게 해주라고 하니까 저희는 이 권장 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아주 그냥 막 이리 봤다 저리 봤다가 그냥 놓치는 데 없이 꼼꼼하게 한 번 더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버핑은 굉장히 쉬워요. 오는 분들이 하시기에도 그냥 뭐 지나가면은 그냥 쓱 없어지는 정도.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작업에 대해서 부담 없이 그냥 시선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닦아줬고요. 다시 한 번 더. 아, 또 내 이름 아니까 자, 펜찬이 빨리. 얼룩진 데 있나 확인해 빨리 또 혼나기 싫으니까. 오 오케이 잘 되는데. 합격? 합격 합격. 오케이 자 이렇게 버핑은 마무리했고요. 자 루틴 좀 한번 아 차이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지금 흰색 시트라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 안 담길 걸 분명히 이게 층이 있어도 화면에 안 담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했던 발수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안 한쪽부터 먼저 한번 뿌려볼게요. 뭐 요 정도 그냥 뭐 흔히 코팅 안 돼 있는 도장면에 물 뿌리는 정도의 느낌이죠. 이 무거운 물방울은 떨어지나 이렇게 다 뭉개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밑에는 거의 뭐 친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팅 안 한 쪽. 역시 자 막 뿌려 괜찮으니까 보이시나요? 도장면인가요? 도장면이에요. 차이 느껴지시죠?
더 뿌려? 괜찮아, 더 뿌려도 돼요? 아니, 이거 뭐, 통풍 시트 쪽도 보시면은 막 계속 흘러가요, 막. 가 쭉 떨어집니다, 지금. 안 멈춰요. 멈추질 않아. 자, 여러분, 이것이 볼라의 기술력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케미컬 브랜드 볼라솔루션이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구선수도 선흥민 선수의 유니폼도 같은 또 이거 그 일맥상통 전체적으로 한번 시공을 해보고 최종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공까지 마치고 최종평을 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볼라 솔루션의 신상 가죽 코팅제 노블 실드 탄 제품 같은 경우는 직물, 뭐 인조 가죽,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절대 사용을 금하고 있고요. 오직 천연 가죽에만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커션, 시공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시공을 해봤죠. 거기에 아주 강력한 문구가 있었죠. 경화 시기를 놓치면 놓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지나가지 마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있었는데 보기와 다르게 자, 첫 번째 작업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흥건하게 어플리케이터에 도포하셔서 좀 촉촉하게 발라주시고 버핑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수육 지나가면 바로 닦이는 정도로 경고 문구와는 다르게 굉장히 쉬운 작업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촉감 같은 경우는 사용 설명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버핑 후에 뽀득뽀득한 느낌이 나면은 코팅이 성공된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살짝 앉아봤는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뽀득뽀득이 이게 여기서도 말해주는 딱 앉았을 때 그 이 몸을 딱 이 그 뭐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 버킷시트도 아니고 뽀득뽀득함이 이게 딱 몸을 지탱해주는 이런 느낌을 들게 해준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색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매트하고 은은한 광택감에 좀 그 있잖아요 세차 비닐 벗겼을 때 그런 좀 가죽 질감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 정도로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 발수는 보셨죠? 가죽에 이렇게 발수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나 싶은데 딱 물을 뿌렸을 때 거의 뭐 도장면에 가까운 듯한 발수 능력을 보여주는 반면 세차 안 하면은 딱 그 뭉개지는 발수 딱 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평을 마무리해보겠고요. 골라의 슬로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감명 깊었는데 골라 솔루션은 기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능에 몰빵 진짜 아유 표현이 너무 저급했는데 그만큼 성능에 집중했다. 이 성능만을 바라보고 제품을 만든다. 이 문구가 너무 감명 깊었는데 그만큼 성능하나는 인정합니다. 좋은 제품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골라 솔루션은 신상 3종 P58 페인트 클렌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시공해본 탄 제품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마지막 3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공구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